최근 동해안에서 청상아리 같이 성질이 난폭한 상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등으로 상어가 좋아하는 어류가 동해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준호 기자가 최근 잡힌 상어의 배에서 어떤 어류가 나왔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경북 포항 호미고 낙바다. 어선에서 삼치를 잡던 낚시객의 낚싯대가 초승달처럼 휩니다. 낚시객도 안간힘을 쓰며 힘껏 잡아당깁니다. 와, 힘 겁나 쓰네. 잠시 뒤 바닷속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튀어나와 배 위에 떨어집니다. 몸길이 3m에 무게가 200kg이 넘는 청상아리 상어입니다. 너무 공격성이 많아가지고 죽은 척하다가 다시 물려 그러더라고요. 지난해 동해에서 상어를 봤다며 해양경찰로 접수된 신고만 30건. 1년 전 0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동해에 상어가 자주 나타나자 국립수산과학원이 왜 그런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상어는 지난달 울진 앞바다에서 잡힌 청세리 상어인데요. 동해에서 잡히기 직전 어떤 먹이를 먹었는지 배를 갈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이 1m가 넘는 어린 청세리인데 위에서 검붉은 물체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문어의 부속기관으로 추정됩니다. 큰 개체의 물고기 어류는 잘 안 보이고요. 이제 두 종류 이빨이 좀 보이고 있고. 비슷한 시기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잡힌 곱상어도 배를 갈라봤습니다. 엄지 손톱 크기의 알 10여 개 등이 보입니다. 연구팀은 상어의 소화기관에서 꺼낸 내용물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어떤 어류인지를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동해에서 10년 새 어획량이 6배로 뛴 삼치나 3배로 뛴 방어 등 난류성 어종과 상어 출몰의 연관성을 밝힐 계획입니다. 무엇을 먹는지 위 내용물을 분석을 한다면 어느 시기에 어떤 상어들이 출현하는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안전 예방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국내에서는 지난 1959년 이후 상어의 공격으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는데 모두 충남과 전북 등 서해에서만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